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양차가 있고요. 병이 있고. 예, 지금 이길 찬스예요. 이거를 못 이긴다면 바로 지겠죠? 한숨은 끝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한이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부터 쳐야 될까요? 이차두 개로 장군을 치긴 쳐야 되는데, 한번 장군 쳐볼까요? 자, 이렇게 장군 치고 싶죠? 장군 치면 뭐 궁이 옆으로 트늘겠죠? 틀면은, 이제 그 다음 장군이, 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거 마 때문에. 이거 마만 없으면은, 아, 이기가 쉬울 텐데. 이 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볼것 없이 때리겠죠? 그 다음에 장군을, 아, 그 다음 장군을, 아, 이거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 이차 하나 남았네요, 이제. 예, 안 되겠죠? 이번에는, 이 차로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멍군.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맛 때문에 또안 되고, 이거 참 먹고, 이거 뭐 단방에 안 되네요? 그럼 뭐 뻔하죠? 자, 이제는 이 차로 장군을 치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멍군. 이렇게 먹었을 때 상대방 궁을 구석으로 몰아버려요. 장군. 멍군.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자, 이쪽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멍군. 자, 구석으로 왔죠? 그럼 바로 이제 외통이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자, 다시요. 장군. 포로 먹는 멍군. 수밖에 없죠? 장군. 구석으로 들어가게 멍군. 해서 여기 있는 멍군. 병으로 마지막 구석으로 몰아서 장군. 자, 이렇게 해서 한이 단 4수 만에 차장으로 외통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